못 찾겠네. 꾸꾸. 세계 최고가 해양빈? 아 진짜요? 얼만데요? 집이 또 꽃밭이 되었어요. 결혼기념일 선물 꽃이랑 또 친한 동생이 보내준 꽃바구니 꽃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활짝 피운 것도 너무 예쁘지만 시들어가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고혹적인 느낌? 그런 느낌들도 참 아름답고 어느 하나 아깝지 않은 게 없는 놓칠 수 없는 예쁜 꽃들이에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지.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달 가까이 집에만 있는 저이지만 그래도 이 자체로도 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서프라이즈를 삶 자체가 서프라이즈로 만들어주는 구조님이 있기에 이 모든 시간들이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도 좋고 햇살이 비치는 반짝반짝 이 모습마저 아름다운 오늘의 하루. 오늘도 행복하고 더 값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꾹꾹. 엄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어디 갔더라 우리 애기가? 어디 갔지? 꾹꾹. 아이 예쁘다. 우리 애기가 어디 갔을까? 우리 애기 좀 찾아주세요. 어디 갔을까? 엄마는 못 찾겠네. 꾹꾹. 남편이 어제 사온 뭐지? 육개장인가? 고기랑 반찬들이에요. 밥은 조금만 푼 이유가 숨을 먹을 거라서. 염소고기라고 해요. 몸 보양하라고 남편이 사왔나 봐요. 저는 약간 양고기인가? 이런 비슷한 향이 나더라고요. 어? 우리 애기 안 보이네? 우리 애기 어디 갔지? 아! 애기다! 찾았다! 제기 제일 좋아요. 숨었다. 진주는 장난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사줬는데도 책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에 그 그림 뭐 색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기 때부터 저희 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 그림들을 굉장히 유심히 많이 보더라고요. 뭐 친정에 가도 걸려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색깔 구별하면서부터. 근데 진주는 진짜 막 장난감 막 이런 거 사주고 핸드폰 장난감 이런 것도 사주고 이제 지금은 다 정리해놨는데 막 여러 가지 많이 사줬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주고 했는데 진주는 그림책을 진짜 최고 좋아해요. 그치. 하루 종일 책이랑만 놀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혼자 놀 때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세요, 우리 애기. 일어나세요. 어저께 결혼기념일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를 받고 제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딱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이게 콘텐츠를 위해서 가짜로 짜고 이렇게 남편이 서프라이즈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벤트를 할 수 있냐. 물론 그런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그랬지만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유튜브를 하기 전에 연애 때, 결혼 때, 물론 지금도 더 잘하고 또 결이 다르게 더 묵직하고 깊게 사랑을 전달해 주지만 연애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할 때라서 영상을 못 남겨서 사진으로나마 인스타로 종종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더 많거든요. 근데 너무 올리면 또 조금 그럴까봐 조금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는 좋은 남자도 너무 많고 좋은 여자도 너무 많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결혼을 해서도 꾸준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저처럼 맨날 맨날 이렇게 꿈만 같은 하루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절대 없어요.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더 잘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주님, 왕자님 해주면서 이렇게 지내면 매일매일 하루가 정말 벌써 결혼기념일 2년째인데도 한결같이 행복해요. 아침부터 닭살. 아, 졸려. 방금 일어났는데?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우와. 주세요,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우, 잘했네. 간식 먹는데. 간식 먹는데. 왜 아빠만 보면은 아주 좋아서. 진주는 완전 아빠 껌딱지예요. 아, 아빠 최고 좋아해요. 엄마가 지나가도 신경도 안 쓰는데 아빠는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알았어, 가, 가, 가. 어? 우와! 뭐야? 뭐예요? 짜잔. 뭐예요, 갑자기? 짜잔. 어?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그냥 오다가 생각나서 샀어요. 오, 오다가 생각나서? 뭐예요, 진짜? 어? 뭐예요? 내가 타이밍 좋게 딱 찍고 있었네, 그죠? 엄마 돼요, 엄마. 우와. 엄마 돼요, 엄마. 엄마 돼요, 엄마. 아니야? 엄마 안 줘? 엄마 돼요. 이게 뭐예요? 이제 언박싱 해볼까? 이제 언박싱 해볼까? 우와! 뭐지? 집에만 계시니까 갖다 꽂혔어. 아빠 갔어. 진주가 최고 사랑하는 아빠가. 아빠가 갔어요. 절대 울지 않는 진주가 유일하게 우는 순간이에요. 아빠 완전 껌딱지여가지고 아빠 보면 엄청 좋아하고 아빠 가면 이래요. 엄마 여기 있잖아.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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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엄마랑 있자. 응? 그렇지. 아이고 예뻐라. 울음이 너무 짧아. 너무 예쁘다. 언박싱할까? 뭐예요, 근데 진짜? 뜯어봐요. 지금 열어봐도 돼요? 자, 뭘까?
무슨 식으로 가 있을까? 우와, 짜잔! 뭐게 뭐게 메롱 메롱 내 것만 있다. 뭘까? 신상이에요? 신상? 엄청 가벼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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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스에서 핀이 나왔네? 너무 예쁘다. 그치. 고급스러워. 우와! 너무 예쁘다. 세계 최고가 헤어핀? 아, 진짜요? 얼만데요? 80이던데? 진짜? 언제 샀어요? 살 시간이 있었나? 휴가면 다 가능해요. 휴가면 가능해요? 와, 고마워요 오빠. 진주는 아빠가 최고 좋아요. 에르메스보다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 너무 좋아. 오늘의 저녁이에요. 닭갈비, 반찬들. 그리고 꿀. 완전 서프라이즈. 응? 아빠만 볼 거야. 아빠, 나 좀 보세요. 결국 아빠한테 왔어. 벤스 쿠키 주문했어요. 배민으로 주문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낱개로 포장을 해주네요. 그리고 가서 사는 것보다는 2,5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고 배달비가 4,000원이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잖아요. 임당 재검이 떴지만 하나 정도는 괜찮겠죠. 랑고스틴을 먹으려고 해요. 한아름은 왔지. 무슨 No hand. 응? 핸드폰 만지고 싶어서. 이모들 안녕. 이모들 사랑이야. 만지고 싶어. 양자, 양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거르자고? 지금 10개월 초반이니까 빠르면 중반. 어 뭐야 이름 왜 걸어? 이름 왜 걸어? 이름 왜 걸어? 무슨 소리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왜 왜? 이름 왜 걸어요? 응. 아 내가 더 무섭다. 엄마가 더 무섭다. 그리고 육아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분리점프도 사고 그거 뭐지 저거 이거 점퍼를 사고 보행기는 안 했거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의 이제 엄마 취향이니까 저의 기준으로는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했고 했는데 가장 잘 산 거는 일단은 책 사운드북이랑 프레벨 핑댄베베 책들. 핑댄베베는 지인한테 전집을 선물 받았고 프레벨은 저희가 구매했는데 둘 다 진주가 일단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거 체육관은 아기 때는 오히려 진주가 별로 안 좋아했고
요즘 기저귀 갈 때 조금 쓰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저희는 잘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빠가 산 건데 진주가 이제 안기 전에는 사실 별로 재미를 못 느끼다가 안고 서면서 요즘 엄청 최애템. 그리고 이거 이름이 뭐더라? 이거 빙글빙글 도는 건데 제가 찾아서 자막에다가 올려둘게요. 얘도 그래도 꽤 나름 잘 썼어요. 요즘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피셔프라이스의 그 국민 문자 완전 최애템이에요. 그치? 그리고 졸리 점퍼는 진짜 한 10번 탔나? 10번 타고 거의 안 했고 그 점퍼로는 진주가 이렇게 혼자 잡고 서기 전까지는 진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안 써서 창고에 내려두려고 해요. 저는 이유식은 산골은 약간 스팟송으로 이렇게 산골이랑 푸드케어 외식 개념으로 먹이고 주 요즘 먹이는 거는 베베쿠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은 은근 제가 많이 산 것 같으면서도 많이 안 산 것 같고 진짜 진주가 제일 많이 가지고 노는 건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형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치? 책이랑 아빠 제일 좋아하지. 어? 저렇게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수업한다. 진주는 수업이 엄청 많아요. 일주일에 세 번씩 한답니다. 크레메리랑 이오랑 뿌레네랑 바빠요, 바빠. 깎고, 어머! 거기 있었어! 우리 귀 어디 있나 찾아볼까? 귀는 어디 있나, 여기! 귀. 나 귀. 어? 이렇게? 어? 말랑, 뚜릭뚜릭뚜릭, 강아지가, 멍멍! 강아지가, 어? 이런 소리 내네? 찰, 야오! 고양이도 소리를 내나 봐. 우와. 어머. 이거 피? 안 찌는 말고. 안 보세요. 소리 안 보여. 엄마 밥 먹고 있지. 와. 사보텐. 냥냥냥. 이모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나왔더니 문 앞에 서프라이즈가 있다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플라워쌤 선생님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꽃다발을 선물해줬어요. 결혼기념일 축하 겸 제가 맥도날드 수술하러 또 병원에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예쁘고 향기로운 꽃다발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조명 아래 있으니 더 예쁘고 빛나는 꽃다발이에요. 향기로운 꽃다발. 선생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너무 예쁜 꽃이에요. 꽃은 어떤 각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깃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꽃. 여기서 좋은 향기가 나네 했더니 여기에서 엄청 향기로운 향이 나요. 진짜 향기로운 마음과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쁘다. 제 지인들은 다 이벤트 거리인가 봐요. 천사. 고생했다고 이렇게 또 예쁜 꽃다발을 보내주는 따뜻한 마음. 진주가 지금 박수하고 있어서 소곤소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오늘도 마음 가득히 행복했던 하루였는데 덕분에 더 향기롭고 더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